저희가 지금 양평에 갑니다. 양평 뭐라 가지고? 양평에 딸기를 따러 지금 가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동생들과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저희는 딸기 농장에 왔습니다. 이걸 따야 됩니다, 여러분.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이런 건 따면 안 돼요. 새빨간 딸기를 따보겠습니다. 재밌다. 이거 되게 귀엽다 이거. 좋은 거 해볼게요. 집니다. 딸기 따는 법 강좌. 네, 이렇게 집니다. 그리고 스냅. 차. 와 진짜 커. 차. 아 그냥 먹어보시면 돼. 냄새가 냄새 너무 좋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게 금실이라고? 금실 약간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엄마 이름 오금실 지리가 말이야. 너무 잘 탔다. 와 이거 진짜 와 재밌다. 재밌네. 와 잠깐만 너무 큰데 이거? 근데 다 아직 안 익은 거 같아. 예 아니다. 와 익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거. 그리고 최대한 빨간 익은 거 이런 거. 이거 괜찮나?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괜찮다. 아. 오 지금까지는 베스트. 이거 딱 딸기. 구글에 딸기라 치면 이렇게 나와요. 아, 아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 좋아. 이거 괜찮다. 아닌가? 패스. 와 이거다. 와 색깔 봐봐. 와 아주 좋아요. 재현 좋아하겠다. 딸기 너무 좋아하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붙어있는데 얘가. 오 전문가 프로페셔널. 아 이제 좀 알겠다. 자 스냅 안 보고 좀 치는데? 이직을 생각해봐도 되겠어. 야 진짜 빨갛다. 어! 안돼 너무 많이 떴는데? 이거 이 정도만. 어 사장님 저 다 떴습니다. 좀 많이 딴 것 같은데. 우리 동생들은 아직 따고 있어요. 전 다 땄습니다. 아 진짜 근데 빨간네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맛있어요. 아주 울퉁불퉁하게 네, 생긴 이상과라 그러는데 이런 느낌. 어, 전 좀 이쁜 애들만 땄는데 전 다 땄는데 멤버들이 아직 따고 있어가지고 우리 동생들 찍어주러 가야지. 이 꼭다리만 남겼어. 썩을 수도 있으니까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따주셔야 됩니다. 저 얘만 따버렸어요. 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밖에다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았어. 아, 이거 만지고 안 따라네. 아, 썩은 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만지고 무조건 따셔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병든 친구가 옆에 있는 깨끗한 친구를 물들일 수 있습니다. 예쁘네요. 딱 맞게 떴네. 20g이 부족해요. 어 진짜? 나는 과연 어 뭐야? 똑같아 나. 이게 많을 것 같아요. 450.
되게 야, 잘... 되게 차곡차곡 잘 쌌다. 진짜 색깔이 뭐야? 제 인사 탈게요.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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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가 나. 좀 작은 게. 맛있는데? 둘 다 맛있네. 근데 개인적인 취향은 이거다. 저도 이쪽. 이게 뭔가 물이 더 많죠? 과즙이 이게. 근데 이게 더 달다고 하셨는데 왜 이게 더 달? 저도. 단 느낌. 귀엽다. 시켜 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다. 배달로 맨날. 와 진짜 맛있어. 밤마다 시켜 먹거든요. 과일. 밤 진짜 맛있는 거 먹었어. 영화 한번 다시 먹어봐요. 어? 금실씨 한번 먹어봐요. 금실씨. 이것도 맛있다. 아 확실히 달긴 하네. 새콤한 맛이. 너무 신기한데요? 자 어떠셨나요? 아 너무 맛있어요. 이 맛있는 딸기들과 함께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저희는 마트로 이동합니다. Let's go. 굴라 굴라. 먹을래요? 고기 꼬 먹어야지. 고기요? 어. 다 굴라 그냥 먹고 싶은 거. 와 근데 셋이서 요리를 할 수 있을까? 요리 경험이 많이 없어. 이건 안 먹은 것 같은데? 구워 먹으면 맛있어. 이거? 이거 구워 먹어? 네. 맛있어? 아닌가? 이건 일단 됐어요. 두부를 부쳐서 먹겠습니다. 난 두부 부쳐 먹을래. 계란도 사야 되나요? 어 뭐야? 어? 그럼 아 맞아 맞아. 렘이 났어. 거짓말. 아 맞아 맞아. 진짜 렘이 있어요? 어. 일부러 틀어진 거. 아니 아니 몰라. Your boyfriend. 렘이었다고? 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방 앞에 왜 광고가 나오네? 진짜? 오 신기해. 김치 담았어? 우리 노래. 네 담았어. 오. 전복. 전복 좋다. 오케이 전복. 자 그러면 버터. 버터 있어야지. 버터가 피부에 어, 맞네. 우리 집에 맞네. 처음이야. 근데 고기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한우 구이용. 오 아까 아 치마 써 살까 미쳤어. 부채살로 삽시다. 부드럽게. 와 이거 진짜 먹고 싶어. 그 먹방 있잖아요. 그런 거. 감사합니다. 되게 자연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우와 뭐야 이거. 오 숯 뚜껑 있어. 삼겹살 잤다고 한 거 같다. 오 맛있겠다. 오 뭐야. 오 냄새 좋아. 와 내 냄새 너무 좋다. 아 잠깐만 그거 냄새. 가져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짐 오야스미 오야스미 10분 뒤에 깨우실래. 그렇게 차갑진 않네. 확인해볼게요. 어 뭐야? 신기하죠? 은근 잘 되네? 그니까요. 나오나? 네. 은근 화질이 좋아요. 그니까요. 물 속에서도. 역시 삼성. 삼성은 물고기 없네. 그니까. 삼수장이네 삼수장. 쥬아. 이거 맞아요. 거기 좀 있어. 이거 원래 여기 있었어. 쥬아. 자연의 향기. 이제 캠핑 갔을 때 항상 이제 불 피워가지고 고기 구워 먹는 그런 재미로 갔었어가지고
불 피우러 왔습니다 오늘. 오 재밌다. 이거 바로 붙네. 왜 이렇게 빨리 붙어? 된 것 같아요. 이 안에 게 붙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잘 붙지? 혼자 캠핑할 때 이렇게 잘 안 붙었는데. 됐다. 오 대박. 오. 아 근데 이거 화질이 진짜 좋다.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아빠가 불 피워놓으면은 항상 이거 불 붙은 거 하나 가져가가지고 따로 저 구석에서 피웠는데. 미니화로. 어 미니화로 그게 재밌어. 삼겹살 정원이가. 오케이 제가 할게요. 이거. 오케이 전복을 좀 해볼게요. 전복 뭐 쉽지 뭐. 커피는 요리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15초간 좀 살짝 데치고 그리고 내장하고 그 이빨 제거한 다음에 그냥 버터랑 마늘 다져서 구우면 끝. 15초 됐겠죠? 된 것 같아요. 그냥 수저랑 이것만 세팅하면 끝이에요. 바로 뭐 하면 되고. 니키를 깨우러 가볼 겁니다. 니키가 지금 자고 있기 때문에. 니키 씨 니키 이제 밥 먹자 우리. 좀 밥 안 먹어도 될 것 같지. 와. 이거 돼요? 응? 손질한 뭐 거예요? 아니 이거 아, 살짝 데치고 손질한 거. 아. 오. 돼요? 어, 돼. 오! 와, 이거 제대로다. 이거 막 긁어야 되는데, 뭐 되게 좋대요, 이 성분이. 껍질 성분이. 전복, 뭐 하던데. 이제, 내장을 가위로 하면 되거든요? 딱 이렇게. 오! 따란. 오! 자, 이렇게 이빨을 다 떼어냈으면, 한 번 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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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려고. 좀 찌길걸? 아 그래. 이 정도면 되겠죠? 보여요. 어. 좀 어. 이렇게. 오호호. 맛있는 소리잖아. 이런 거 진짜 잘하나?
막 폭발하는데요? 아 몰라 됐어 이 정도면 돼. 되긴 했는데요. 이게 뭐 마탕인지 전복인지. 야 근데 제대로다. 이거 이대로 한 입 해봐. ASMR 해. 네. 오늘 먹방은 짜잔. 너무 매운 거 아니야 이거? A 안 맵지? C지 이거 오히려. 어, 너무 많이 못 찍었네. 오. 어때? 맛있어? 어. 미쳤어? 나 이거 되긴 했는데. 네. 봐봐. 오 뭐야? 그럴듯한데요? 괜찮은데? 제가 한 전복 버터구이. 아 그렇게 먹는 거야? 좋은데? 괜찮은데? 근데 회 같아 문어회. 맛있는데? 어? 그죠? 아, 진짜 맛있는데? 응. 나쁘지 않아요. 일단 중요한 건 비린 맛이 없고 간을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아, 간 안 했어요? 우와! 저 봐봐요. 겁나 큰 모기가 있어. 아이고야. 모기인가? 모기 맞아? 이길 수 없던 파이링 비링. 형 크게 먹는 맛. 매콤한 매콤한 맛. 와 삼겹살 맛있긴 하다. 김치 너무 맛있어요. 와 김치가 맛있다. 딱이요. 컵에다. 아 이게 있구나. 아 근데 밖에서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좋다. 확실히 제일 맛있어. 어떻게? 거의 내려가봤어요. 응. 어때요? 물고기 없어. 아 그래요? 응. 깨끗해 근데. 딸기 식구. 오케이. 안 먹으니까 약간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맛있긴 한데 추가 때 요리나 해볼까? 뭐 취미로 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쌈을 하나 먹을까? 다이어트 중이야. 그냥. 어 이거 진짜 달다. 이제 느껴지네. 고기 먹고 먹어. 와 뭐야? 다네? 사탕 맞나? 어, 아까 이렇게 안 달았는데. 아니? 나 그거 해봐야겠다. 마시멜로요? 하도 해봐니? 악마의... 아, 지구 한 바퀴 돌아도 안 빠진다는. 진짜? 지구 한 바퀴 돌아도 빠지지 않을까요? 나스타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오, 빵같다. 우와, 미쳤다 이거. 오. 아 여기를 먹는 거예요? 어, 런닝 어. 한 시간짜리. 와 미쳤다 이거. 어떻게? 이거 그냥 하나 더 땡겨. 네. 살살. 와우. 신세계인데?
얘는 안 먹어? 이것도 먹어요. 아, 잘 가세요. 이렇게 컴포츠 한 건데. 오늘 굉장히 힐링하고 갑니다. 양평에서 딸기 농장도 가고 밥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유노스케? 어. 그 만든 게 처음이었어요. 약간 신기했어요. 유튜브로만 봤던 그거를 하게 됐다. 이렇게 올라가지 우르르. 아, 약간 다리가 말려요. 이렇게. 신기했어. 와, 해리포터 같다. 왜 이렇게 어리지? 와, 진짜 옛날 같아요. 진짜 아이랜드 때 같아요. 그러니까. 버터 전복구이를 했는데 그냥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또 해볼 만한가요? 네, 이제 한번 했으니까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 이게. 와. 손질하고 막 손이 많이 가는 그 칫솔로 닦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오늘 밥도 굉장히 맛있게 먹고 너무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안녕.